자, 오늘은 이번 KC컵 20레벨 달성한 사이버 드래곤 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덱의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은 사이버 드래곤 몬스터들을 일단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심연의 선고자는 이제 라이프를 째고 상대의 몬스터를 이제 묘지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참 강력한 게 얘가 대상 지정도 아니고 이제 파괴 효과도 아니어서 그냥 묘지로 보낸다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요거에 내성 있는 애들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강력한 카드고요. 그 다음에 코드믹 사이클론 라이프 째면서 상대 이제 마한 파괴, 그 다음 융합 관련 퓨전 게이트, 그 다음 융합 카드 사이버로드 퓨전, 그 다음 융합 관련 카드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 그 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카드 사이버네틱 오버플로우. 그래서 저는 이제 제한 두 개를 요거 두 개 이렇게 하나씩 넣어두었습니다. 제한 두 개. 그 다음에 엑스트라 덱은 이렇게 엔드 드래곤 하나, 키미라테크 하나, 트윈 드래곤 두 개, 램페이지 세 장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전 이제 사이버 드래곤과의 달라진 점은 아주 크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금제 먹은지 좀 됐지만 금제 후에 이제 사이버 드래곤의 달라진 점은 요 두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웨이브 포스, 요즘 이제 사이버 드래곤에서 이제 웨이브 포스의 채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금제 두 장이 아주 이제 강력해가지고, 원래 이제 금제가 두 장 아니면 요 두 카드를 더 많이 넣어두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돈독히 하면서 바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카드인 파문의 웨이브 포스, 파문의 베리어 웨이브 포스 가 이제 채용이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분쇄를 넣습니다. 원래는 이제 달에서가 있으면 달에서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에서 뭐 얘 빼고 한 장, 아니면 추가적으로 얘나 얘 한 장 빼도 될 것 같아요. 얘나 얘 한 장. 아무튼 달에서가 있으면 달에서 넣는데, 달에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 몬스터를 바로 부셔버릴 수 있는 대지 분쇄, 또 아니면은 해머슛도 있죠. 해머슛 이런 거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 선고자를 두 장 넣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라이프 째는 것들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은 라이프 부족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 대지 분쇄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리플레이는 요겁니다. 일단은 이상적인 전개 방법을 해야 될까요? 이상적이고 정석적인. 상대는 이제 레조네이터 덱이었고요. 저는 성공이었네요. 저는 이제 코어를 뽑은 다음에 서치합니다. 코어는 소환에 성공했을 때 사이버 마함을 서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세트. 그래서 저는 사이버 드래곤 카드가 얘만 없었기 때문에 얘를 서치하고 오버플로우를 세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는 풍내왕 와일드 와인드를 추가한 뒤에 스킬로,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레드 레조네이터 시작이네요. 크림전 레조네이터가 아니라 이미 1수호권을 썼습니다. 상대는 자, 레드 라이징으로 이제 애를 소생할 때 레드 라이징을 한번 파괴해봤습니다. 근데 무려 상대는 와일드 와인드가 폐에 또 있어가지고 다시 전개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두 번째 레드 라이징 드래곤을 사용했고요. 엑스트라 덱은 레드 라이징 한 개, 그 다음에 상대는 다크 랜드를 소환한 다음에 때리게 되는데요. 라이프가 줄어졌죠. 저한테 좋은 상황. 이때 딱 알맞게 코즈믹을 뽑아서 상대의 마음 없애고 먼저 퓨전 게이트 발동한 다음에 사이버 스타일을 발동하면은 사이버 스타일은 이제 라이프가 없어진 만큼 곱하기 1000 해가지고 프로토 사이버 드래곤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소환하게 되는 게 퓨전 게이트로 램페이지 드래곤, 그 다음에 램페이지 드래곤으로 뭐 마음 있으면 마음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묘지에다 사드를 묻어둡니다. 묻어둔 다음에 발동하는 게 퓨전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퓨전 서포트를 쓰면 이제 묘지에 있는 애들을 융합 소재로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콤보가 좋은 거죠. 묘지로 보낸다 사드를, 얘는 묘지에 있는 사드를 융합 소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퓨전 게이트로 융합 소환할 때 묘지에 있는 사드를 융합 소재로 두 장을 융합 소환 사이버 트윈 드래곤. 이때 배틀 하나, 두 번 공격이죠. 그 다음 얘 세 번 공격이죠. 하나 둘, 세 번 공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이버 로드 퓨전 폐에 또 있기 때문에 얘 두 번 더 공격한 다음에 사이버 로드 퓨전으로 제외존에 있는 애들하고 뭐냐 여기 필드에 있는 프로토 사이버 드래곤하고 모두 융합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지 버튼 실수로 세 장밖에 융합 못했는데 사실 제외존에 있는 거 모두 융합 소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오는 게 키미라테크 오버 드래곤까지 한 번 더 소환할 수 있었다. 제가 클릭만 잘했으면은 요거 세 장, 나머지 세 장도 융합 소환해서 얘 공격력은 4800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얘 공격 두 번, 얘 한 공격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여러 번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덱이 사드 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소환할 때 주의점은 얘 소환하면은 자신 필드 어디냐? 이 카드 위에 자신 필드의 카드를 모두 묘지로 보내거든요. 요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 소환하면은 다 묘지로 가요. 제 필드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전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파문이 많이 쓰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파문이 왜 강력한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대는, 보이지 않네요, 캐릭터가. 그죠? 보이지 않는 캐릭터를 사용하시고요. 연무 되겠습니다. 아, 여망수. 여망덱. 그 상대는 가네샤. 가네샤가 안 좋은 게 이제 상대패에 이제, 그, 가르도닉스가 있으면은 참, 귀찮게 되죠. 얘가 이제 제 효과를 무효하고 이제 가르도닉스 파괴하면 참 귀찮게 되는데요. 이것도 세트카드도 신기한 거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트하고 엔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얘 전기하지 않고, 왜냐면 효과 파괴, 효과가 무효화 되니까. 람페이지 소환에도 무효화 되니까요. 상대는 이거 두 장 소환한대요, 가네샤. 이때 파문의 베리어. 이때 역전이 바로 되는 거죠. 파문의 베리어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퓨전 서포터가 이미 있잖아요. 퓨전 게이트도 있네요. 그래서 퓨전 서포트로 라이프 잰 다음에 사이버 스타일 두 장, 사드. 퓨전 게이트를 융합, 램페이지 가는 거죠. 빠빠이죠. 이런 식으로 파문의 강력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돼지 분쇄의 강력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메타파이즈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 완전 별로 할 거 없죠 초반에. 그래서 요거 세트하고 엔드. 근데 고고제수였는데 이제 메타파즈 덱이었어요. 라이프 줄여주고요, 상대가 친절하게. 그 다음에 상대는 이제 타이란트 드래곤을 가져온 다음에 타이란트 드래곤으로, 재회전의 타이란트 드래곤으로 패에 있는 타이란트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자, 타이란트 드래곤의 효과로 얘는 이제 메타파즈 효과로 이제 특수소환하면 이제 함정카드 효과를 받지 않지만 돼지 분쇄는 마법 카드죠. 그래서 마법 카드 돼지 분쇄를 발동해요. 얘를 파괴합니다. 거기다 체인해서 코즈메 사이클론으로 제 라이프를 째주면 라이프가 2000 이하가 돼서 사이버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퓨전 게이트 열리죠. 퓨전 게이트로 융합 소환하죠. 키마라티크 램페이지 나오죠. 묘지로 보내죠. 연속 공격 가능하죠. 폐에는 사이버 로드 퓨전 또 있죠. 고고싱. 근데 상대는 스킬이 근성이었죠. 근성이어서 라이프 1 남았는데 저는 이제 사이버로드 퓨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두 장으로 램페이지.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프로토 사이버 드래곤은 이제 재회전에 있는 프로토 사이버 드래곤을 사용했는데 얘는 이제 필드 위에 존재할 때만 이제 이름이 사이버 드래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요 상황에는 얘도 이제 사이버 드래곤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소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키메라테크 램페이지는 뭐다? 사이버 드래곤 몬스터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이버 드래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재회전에 있는 요런 애들 융합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타를 날려주면 빠빠이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돼지 분쇄의 강력함을 봐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KC 레벨 20을 달성한 듀오를 보겠습니다. 자, 상대는 용기사였습니다. 용기사. 차폐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코어로 이제 일단은 오버플로우를 서치합니다. 사실 이제 상대 턴에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융합 카드나 융합을 뽑아왔겠죠. 보통 융합 뽑아왔겠지만 이제 용기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를 탄탄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버플로우를 뽑아왔습니다. 세트 3장 한 다음에 엔드. 상대는 주파하는 가이아 발동, 가이아의 효과에 체인해서 코스믹 사이클론. 그 다음에 효과 무효화 되죠. 바이바이. 상대는 두 장 세트인데요, 이때 이제 도박을 건 거죠. 일단은 오버플로우로 두 장의 사이버 몬스터, 사이버 드래곤을 제외한 뒤에 상대의 두 장 마음을 파괴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운턴에 이제 덱이 15장이잖아요
자, 15장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요 남아 되게 남아있는 코어 두 장이나 혹은 요 사이버로드 퓨전 요 합계 다섯 장을 뽑으면 바로 이기거든요. 왜냐면 사이버로드 퓨전으로 바로 램페이지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전에 두 개의 사이버 드래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을 건 거죠. 3분의 1의 확률로 덱에 남아있는 코어 두 장 혹은 퓨전 두 장, 세 장을 뽑으면 바로 승리이기 때문에 도박을 걸었어요. 하지만 요걸 뽑았네요. 코스믹 사이클론 상대는 용기사의 르는기를 다시 발동하는데요. 하지만 요때 다시 코스믹 사이클론 발동해서 빠빠이 시킵니다. 자, 상대는 제 라이프가 2000이 됐기 때문에 마방기사 가이아를 소환해서 직접 공격하나 바로 파문이 나오죠. 파문으로 빠빠이. 상대는 패 한 장. 저도 패 한 장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되게 하나 둘 셋 넷 요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데 아 게다가 라이프가 2000이기 때문에 퓨전 게이트도 나와도 되는데 이걸 뽑아버렸네요. 하필이면 그 다음에 드로! 이때 퓨전 게이트 나왔습니다. 퓨전 서포트로 라이프 째고 그러면 라이프가 1000이니까 3장의 사드가 나옵니다. 프로토 사드 이때 융합소환 램페이지 램페이지 효과로 뒷장 파괴하고 공격 하면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KC20레벨 달성한 사이버 드래곤 덱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사드 덱이 이제 금제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쓸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금제 전에는 얼마나 강했던 것이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금제를 많이 먹어도 아직까지 쓸만한 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덱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